예, 이런 가운데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 5월 출생과 결혼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사망자는 역대 최고치를 보여서 인구 자연 감소 시대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병원 신생아실. 10개도 안 되는 요람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 중 셋째 이상인 다둥이는 아예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요즘은 셋째, 넷째 이렇게 임신해서 오시면 저희가 깜짝 놀랍니다. 셋째 아이시네 이러고 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올해 5월 출생아는 2만 5,300명으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2016년 4월 이후 38개월 연속 최저 기록입니다. 결혼도 확 줄었습니다. 올해 5월 결혼 건수는 2만 3,100건. 역시 역대 최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기 커리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그래서. 반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 4,700명으로 출생아보다 불과 600명 적습니다. 올 하반기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져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마스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악순환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인구 절벽.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